2010년 대한불교 조계종 문화부에서 한국 사찰 음식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그 한국 사찰 음식의 날이라는 타이틀로 뉴욕에서 그 사찰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저희가 행사가 또 끝나고 그 커리너리 인스티튜트 오브 아메리카라는 요리학교에 방문해서 도서관에 들렸었는데 근데 참 한국 책이 번역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좀 마음이 좀 많이 굉장히 아쉬움과 아픔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큰 요리학교에 한국 책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때 이제 한 생각을 일으키고 나왔었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2017년도에 제가 그 뉴욕 문화원 초청으로 뉴욕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찰 음식을 기획했던 그분이 스님 많은 사람들이 영문책을 찾는데 좀 영문책을 좀 스님 쓰시면 어떻겠냐고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서 참 속으로 내심 굉장히 기뻤죠. 왜냐하면 정말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꺼이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18년도 5월에 이제 우간스 코리안 템플푸드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그간 그 사찰 음식이 미국과 유럽 전역에 걸쳐서 많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찰 음식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저희가 그 출간이 되고 나서 제가 미국하고 그 런던에 가서 영국에 가서 북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정말 굉장한 질문과 막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지만 굉장히 또 책임감도 많이 느꼈었죠. 그 또 심지어는 맨하탄에서는 그 손님 사찰 음식점을 내야 된다고 정말 진지하게 제안을 해 오셔가지고 좀 고민 아닌 고민도 했었고 지금도 사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해요. 단순히 그냥 음식을 만드는 어떤 스킬이 아니고 그 음식을 만드는 그 마음의 그 정성 그런 어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을 담아서 내는 일이라서 정말 지극한 마음을 담아서 그런 책이 나왔는데 저 멀리서 그 누군가가 그 마음을 알아줬다는 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진실을 통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인연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먹었던 그 습관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사실은 그 맛의 기억 속에 저장이 돼 있어요.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영아, 유아를 위한 그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길라잡이? 그런 음식을 좀 소개해서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가서는 건강한 식습관, 식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하게 뭐 간을 위한 아니면 뭐 위를 위한 아니면 뭐 질환별로 그런 음식을 조금 소개를 하고 싶은 또 생각이 있어요. 또한 그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시집을 하나 쓰고 가고 싶은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